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길래 다들 그러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긴 하네. 근데 야, 백숙도 이게 뭉근한 장작불에 뽀얗게 잘 삶아졌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천천히 차려낸 산골밥상, 얼마나 깊은 맛일까요? 아, 옥수수가 이렇게 크진 않네요. 크진 않잖아요. 네. 지금 거의 되는데 이거 껍데기를 까야 되는데. 그럼 뭐 하시게요? 먹으라고. 네? 껍데기 까서 먹으라고. 이걸 먹어요? 뭐 다 달아. 이거를? 어. 아니 거 이걸 까 여기 까가지고? 까갖고 옥수수 대들 먹어요? 학교 갔다 올 적에 심심한 건 이거 까서 먹었지. 오, 옥수수 회를? 응. 그렇게 달지 않아. 약간 달. 오, 달달하네. 맛있네. 맛이 뭐 그렇게 달지 않아. 되게 단맛, 단맛 나. 사탕수수 맛 같은 그런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그냥, 그냥. 자, 남은 옥수수는 뭐 혼자 먹기에 많은 양이라 잘 말렸다가 지금부터 겨울까지 간식으로 드실 거라고 해요.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쏟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쏟아, 쏟아. 예. 좀 냉기네. 아, 그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묶을 거니까. 아,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렇게 여러 개 묶어야 되니까. 그럼 매드라이지. 뻥튀기, 아니야. 뻥튀기 맛있잖아요. 맛있지. 한번 먹으면은 손을 뗄 수가 없어. 자꾸만 손이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먹게 돼. 그러니까 뭐 먹을 것 같으면 닭 주고. 닭 주고. 지금은 닭을 안 키우시잖아요. 네 마리 사다 아들 잡아주고 뭐 손주들이 고등학교 둘이 댕기니까. 아. 손주들 오면 이제 저 할머니 살아있을 때는 예. 그 손주들이라면 껌뻑 죽었어. 아주 손주들이 예. 껌뻑해서 돈을 잘 주니까 어? 돈을 잘 주니까 이제 너희 아주 좋다고 그랬나 거야. 나는 뚝뚝하니까 빌류라 손주들이 뚝뚝하시니까 빌류. 그럼 빌류 생각하지. 아이 그럴 리가요. 또 뭐 뚝뚝해도 뭐 또 할아버지의 깊은 속정을 알겠죠. 자자, 말리기 좋게 잘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야 돼. 묶어서 여기다 걸어놔야 돼. 이렇게 해서 달아놓으면 잘 마르겠네요. 그렇지. 바람에 마르는 거지 뭐 이거 뭐. 자, 이렇게 잘 말려야 나중에 알맹이를 빼기도 수월하다고 하네요. 오우, 이 정도 양이면 내년에 종자로 쓸 것도 충분하겠는데요? 자, 그 사이 배추도 다 절여졌으니 김치를 한번 담가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쭉 사신 거예요? 파주 가서 조금 3년 살다가 왔지. 파주 가서? 농장에. 한 50 넘어서 갔지. 어. 계란 걷고 실어주고 그랬지. 아, 달걀? 돼지 농장에도 가서 똥 치고. 한 달에 그때 양계장에서 70만 원 받았지니. 어. 둘이 그러니까 거기 누구 아 부인분? 그럼 부인이랑 어. 속 안에 들어 돼지가 헉헉대고 사람도 헉헉대지. 그러니까 여간 더워. 가깝으니까 나갔더니만 좋은 줄 알고 나갔지. 아,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좋은 게 아니야. 어. 그게 돈벌이가 아닌데. 어. 한 달에 한 번 놓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유. 그러니까 계속 해는 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돈 70만 원 그까지 뭐 돈이 돼 그까지 돈이야. 그런 생각하면 아유 우리 집 사람 불쌍하지. 고생하다가 그런 가시니. 그러면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나지. 아내를 호강시켜주러 나간 3년 동안 오히려 고생만 시킨 것 같다는데요. 그래도 그 덕에 바깥보다는 이곳의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가보는데 재료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어휴, 빛깔이 근데 그로싸해요. 예. 먹어봐. 예, 한번 먹어볼까요? 어, 나. 오. 맛있어? 맛있어.
싱겁지도 않고. 어, 안 싱거워, 안 싱거워. 내 요리사, 요리사. 아유, 아버지 요리 잘하시는데? 진짜 맛있어. 먹을 사람 와. 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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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간이 딱 좋아요. 드시라고. 맛있지? 좋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짜지 마라. 시골 저기 할머님 손맛 있잖아. 할머니 손맛.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길래 다들 그러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긴 하네 근데. 야 백숙도 이 뭉근한 장작불에 뽀얗게 잘 삶아졌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천천히 차려낸 산골 밥상. 얼마나 깊은 맛일까요? 아 뭐 또 찍어 먹을 뭐 양념장 같은 것도 만드셨나 봐요. 아 수프야. 예? 수프. 수프. 라면 수프. 라면 수. 아 라면 수프. 봐봐 맛있어. 아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그렇지 고기 찍어 먹는 거. 아, 맛이 기가 막혀. 소금이 아니라 라면을. 아 예예. 예. 이거 먹어본 사람이 없죠. 그래 나는 먹어봤지만. 나 지금까지 백숙 해가지고 라면 스프 찍어 먹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예.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이걸 찍으라고. 찍어가지고. 뭐. 라면스프 찍어가지고 훨씬 맛있지 라면 기가 막히게 소금보다 훨씬 낫다니 안 나나 마나 지금 아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히네 아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라면스프가? 한 가지 배워서 괜찮네 이제부터 백숙은 라면스프다 백숙과 라면 스프?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맛있다. 아, 근데 닭 진짜 잘 삶아졌네요. 예. 또 장을 봐오셔가지고. 아유, 정말 호강이야. 이런 경우, 이런 맛도 봐야지. 이 겉절이가. 겉절이 끝내줘? 예술입니다, 예술. 이거 하루 지내야 돼. 하루 지내면 더 맛있어. 아니 또 더 배가지고 더 맛있어. 너무 진짜 맛있어. 괜찮네. 간도 딱 맞고 좀 짭조름한데 이 배추 자체가 다니까 단맛이 있으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밥에다 김치가 최고야. 최고지 최고. 이거지 한국 사람은 이거지. 그럼 내가 최고야. 한국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연인 솜씨 발휘하신다더니 어휴 성공하셨습니다. 이게 또 손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산에 키운 배추도 좀 달고 물도 맛있으니까 무슨 음식이든 맛이 좀 배가 되잖아요. 먹어봐 약속 먹는 거. 아, 좋지. 물맛이 어때? 아우, 끝내줘. 시원하고 좋네요. 인삼 써온 물이라서 봐가지고. 아우, 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좋네요. 여기가 명당이네. 명당이지. 뒤에 이게 물소리 들리고. 아버지. 꽃이 없어. 근데 여기 갑자기 사마귀가. 그치 이게 여기. 사마귀. 사마귀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정신 차려 그래 그만 가라 가 사마귀도 여기가 명당인 줄 아나 봅니다 아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 아 여기서 평생을 사셨다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생계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 벌 한 30통 벌? 아 전라도 광주로다가 통째로 내리보냈지. 아, 벌통 통째로. 그러니까 사장 노릇을 한 보이지 뭐. 아, 사장님이셨군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잘 됐나 봐요, 그게.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제 그게 1년에 한 번 갈게만 가을 겨울. 갈게만 떠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떼. 그럼 그 당시에 3,400이면 좀 큰 돈이었네. 큰 돈이지 그럼. 그래갖고 집이 사람이 돈 많이 벌으니까 시집 온 거지 뭐. 그래갖고. 아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부자인 줄 알고 왔지 뭐. 그런데 그 벌이 그게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아. 몇 병이나 돌든지 하면 싹 망가지는 수가 있단 말이야. 아. 망가지지. 뭐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렇지. 그리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같이 벌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다 하시 모든 걸 다 같이 그래, 하신 거네요. 그렇지. 아이들도 이제 여기서 낳고 여기서 키우고. 그렇지. 여기서 낳고 둘이 살다가 그리고. 빈자리가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크지. 많이 크는 거 많아. 근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뇌졸중이 걸려서. 그러니까 반을 잘 못 썼지. 근데 댕기긴 댕겼는데 그러니까 손은 못 쓰고 다리는 댕겼는데 찔찌벅대고 좀 댕기긴 댕겼지. 그 정도지. 그리고 화장실은 댕기고 그랬었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홀로 20년 가까이 병간호를 했다는데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내를 보내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자연인. 아마 이 산의 묵묵한 위로와 품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는 한 걸음도 일어서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장안은 왜요? 산에 가려고. 산에 가야지. 아, 산에 가시게요? 어. 아이고. 아, 산에 가실 때는 장화 신고. 장화 신고 뱀. 뱀 물리면 죽잖아. 그죠, 그죠. 나는 이거 항상 맨발로 댕기 버릇을 해서 양말을 안 신어. 여름에. 겨울에는 발이 시리니까 양말을 신지만. 여름에는 안 신어? 여름은 됐지, 안 신어. 근데 양말 안 신으면 냄새 더 나는데? 안 나, 이 냄새가 뭐야. 안 나, 냄새. 땀이 안 나잖아. 아, 그죠. 안 나시잖아요. 예, 안 난다잖아요. 자, 신발만 갖춰 신으면 준비는 끝이고 대신 산에 가기 전에 꼭 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산소인데. 아, 여기가요? 나는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어. 못 보고.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6.25 전에. 6.25 전이지 뭐. 6.25 전에. 아. 돌아가신 건데 뭐. 집이 사람도 일리인 길라고 그러지. 왜냐면 낙골당이 아니지. 귀신 덩어리 갖고 귀신 너저번 해서 여기다가 포랭, 포크랭으로다가 이렇게 야야 저 배추 다 밟는다. 아이 저 달 밟아. 그래갖고 비석 하나 비석 여기다 세우면 되잖아요. 앞에다 세우고 그 뒤에다가 이쪽에 나 바람 쪽에 나 왼쪽은 집사람 이렇게 비석 뒤에다. 할머니가 저테니까 많이 부아줄 거 아니야. 할머니가. 네. 그래서 이제 손주인데. 그래서 여기다 쓰려고 그런 거지 내가. 내가 여기니까 여기 있으니까 더 낫겠지. 마음속에도. 진작에 아내를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마음을 추스르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죠. 조만간 이곳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묘를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자리를 둘러보고 주변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해요. 자, 이제 잣나무 향 가득한 숲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유, 산도덕 있네. 에? 산도덕. 도덕? 어디? 여기. 산도덕. 오! 여기 꽃이 폈잖아, 꽃. 어, 그러네. 여기. 오, 요거 요렇게. 아, 이거 도덕 진짜 좋겠다. 그럼. 이거 완전히 자연산 도덕. 자연산. 이 원래가 이 잣나무 속안에는 작아. 오, 꽤 큰데? 왜 커? 먹을만은 할 것 같은데요? 자연산이니까 이게. 왜 깊이 박혔어? 오, 우와, 잘생겼다. 자연산 도덕. 이야. 냄새 맡아 봐. 냄새나? 진해. 아, 여기 딱 한 개만 있냐, 어떻게? 여기 원래 군락을 좀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에이, 여기서 날아왔지, 뭐. 씨가 날아와서. 그전엔 많았었어. 옛날에는? 이 잣나무 크기 전엔 도덕 캐다 팔아먹고 그랬는데. 아. 돌아다니는 캐다가 까서 팔고 그랬지.
이 숲의 옛날을 기억하는 자연인에게는 더더욱 좀 작게 느껴지나 봐요. 자, 이번에는 승윤 씨를 위해서 이 산의 숨은 비경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긴 진짜 멋지네요. 멋지지. 와, 좋지. 환상이네, 환상이야. 참 응. 좋아. 나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네. 네, 나무 네. 향이 나요. 어. 잣나무 숲. 오, 여기 잣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어디 있어? 여기 봐봐. 그건 작년 거야. 아니, 이거. 작년 거. 여기 있네. 올해 건. 안경을 써. 아. 안경. 아, 올해 거는 요렇게 파랗구나. 그래. 안경집이 가서 맞춰 오늘. 아, 요렇게 색깔이 다르구나. 어, 색깔이 노릇끼리 하잖아. 와, 향 좋아요, 향 좋아. 응. 와. 그렇게. 오, 그래도 참 괜찮은데? 어디 까보고 알맹이 들었나? 있어. 응, 있어. 그건 잘못 까니까 이게 똑 부러졌잖아. 야, 이게 그 실험이 들됐대. 그지? 실험이 들됐다. 이런 건 맞다 그래도. 야, 나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냐, 이게. 틀리려고 하고. 응? 틀리려고. 됐어. 갔어. 근데 굵은 걸 까먹고 있지. 이게 뭐 자라서 이거 뭐. 근데 맛은 좋네. 맛은 좋지. 이거를. 담아야 내 건지지. 어? 아, 그래도 이거 심심할 때 집에서 이렇게 까먹으면 좋잖아요. 좋은 걸로 주워야 되는데. 어. 좋은 걸로. 이 아버님 부모는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개구쟁이 스머프 알아요? 스머프? 몰라. 거기 부모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어요. 맨날 투덜투덜 하는. 뭐? 에이, 넌 지어서 떠드는구나. 아, 주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뭐 묻지 않은데.